유모! 저 왔어요! 아, 이제 혀점을 찾느라 늦게 왔네. 유모, 저 왔어요! 유모! 유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웬님 오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유모? 웬님,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서 정말 미안해요. 아, 괜찮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보다 랜님, 제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밤에 왕님이 죽으셨다고 했어요. 린님이 위험해요, 랜님. 얼른 왕국에 돌아가서 린님을 지켜야 돼요. 린님이 위험해요. 그렇게 유모! 랜이 없는 사이 산적의 습격을 받은 유모는 결국 숨을 거두게 되었고, 그날 밤 유모! 이 외딴 섬에는 랜의 비밀이 가득하게 되었다. 유모! 그렇게 유모가 숨을 거둔 지 며칠 뒤 랜은 뭔가 결심한 듯 노란 왕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노란 왕국 정말 오랜만에 오는구나. 드디어 오늘 린을 만날 수 있어. 린! 린! 어허, 멈추거라! 어디 천한 백성 따위가 여왕님이 되실 분의 성함을 함부로 부르는 게냐? 저 죄송한데 오늘 꼭 린을 만나야 돼요. 야, 이 자식이! 어디를 유천한 입으로 그 일 성함을 함부로 불러! 돌아가! 어떡하지? 아이, 저 오늘 꼭 들어가야 된다고요. 안 된다고! 에이. 이 자식이 안 돼. 근데 이 자식 누구랑 닮은 거 같은데. 아, 뭐 아무튼 여긴 못 들어가니까 돌아가. 진짜 안 되나요? 오늘 꼭 봐야 돼. 돼요. 안 돼. 돌아가. 결국 랜은 융통성 없는 경비원 때문에 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단다. 린이 위험하다는데 저 성을 들어갈 수가 없어. 린과 약속을 했는데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무조건 도와주기로. 어떤 방법이 없을까? 나도 이제 끝났어. 유모처럼 린도 잃고 말 거야. 이거 어떡하지? 저 성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옆에서 들어보니까 저 성으로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네! 혹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성에 몰래 들어가려면 저만의 방법이 하나 있긴 하죠. 제가 부탁드려요. 전 꼭 오늘 저기 성을 들어가야 돼요. 아이, 뭐 제가 또 곤란한 사람을 보면은 도와준 성격이라 알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자, 여기 수로를 따라서 저기 아들로 들어가시면 성으로 도착하실 겁니다. 저쪽으로 들어가면은 성으로 정말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뭐 제가 무슨 이득이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이, 뭘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정말 좋은 분을 만나서 들어갈 수 있게 됐어. 근데 왜 이렇게 생긴 게 악마같이 생겼지? 아,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들어가야 돼. 드디어 들어왔어! 좋았어, 이제 린만 찾으면 돼. 그래! 린은 아마 우리가 옛날에 놀았던 그 방에 있을 거야. 자, 가봐. 린!
드디어 올라왔네. 린! 어! 저기 있다! 린! 린 일어나봐! 린! 린! 걱정 마, 린! 나 렌이야! 기억나? 렌? 잠깐만... 렌이잖아! 렌! 린! 렌 너무 보고 싶었어! 나도! 그렇게 10년 만에 만나게 된 린과 렌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단다. 렌, 렌, 너가 쫓겨난 후 우리 아버지는 우리 둘이 쌍둥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을 모두 다 죽였어. 나는 그 사람들의 비명소리에 섞인 울부짖음이 밤이면 귓가에 생생히 들려. 눈을 감으면 칼에 찔려 피 묻은 손으로 사람들이 나의 손가락질하면서 악마의 딸이라고, 저 악마의 쌍둥이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 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 그 후 나는 그들이 말하는 진짜 악마 딸이 되기로 했어. 원래 나는 이게 아닌데, 나는 악마의 딸이 아닌데! 난 내가 살려면 독해질 수밖에 없었고, 날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이 세상이 너무 원망스러웠어. 내 얘기를 듣지도 않고 내 편은 아무도 없고, 내 존재만의 이유로 무서워서 도망가는 이 나라를 난 망하게 만들고 싶었어. 렌, 난 정말 악마의 딸일까? 걱정 마, 린. 이제 나는 항상 너의 곁에 있어. 너는 악마의 딸이 아니야. 너는 그저 린이고 노란 왕국의 왕이 될 사람이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가장 가까이에서 널 지켜줄게. 우린 쌍둥이잖아. 렌, 나 이제서야 정말 행복해. 드디어 나를 진짜 생각해주는 사람이 생겨서 너무 행복해. 평생 내 옆에서 떨어지지 마, 렌. 린. 그리고 다음날 왕 즉위식을 하여 린은 진짜 왕이 되었고, 왕이 된 그녀의 옆에는 하인인 렌이 그녀를 지켜주었단다. 그리고 며칠 전, 이건 오늘도 렌은 린이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러 갔을 때 일이란다. 아, 린은 잘 있을라나? 아니, 이건 린 목소리잖아. 린, 무슨 일이야? 린! 린! 무슨 일이야? 렌! 무슨 일이야? 악몽이라도 꿨어? 아님 이번 파티에서 누가 너를 괴롭혔어? 렌! 나 초록나라 공주를 죽이고 싶어! 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글쎄, 파란 왕국의 왕이 그 초록나라의 공주랑 결혼한대. 렌, 어떻게 좀 해봐. 나는 파란 왕국의 왕을 사랑하는데 왜 나를 두고 그 초록나라 공주랑 결혼하는 건데. 내가 할게. 어? 내가 초록 공주를 죽일게. 너가 다시 웃을 수만 있다면 어떤 악이라도 내가 대신할게. 그러니까 울지 마. 린, 내가 5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죽은 걸로 알고 있어줘. 진짜? 렌, 꼭 살아서 돌아와야 돼. 알겠어. 꼭 살아서 돌아올게. 그렇게 렌은 불안해하는 린을 안심시킨 뒤 린의 부탁대로 초록 왕국의 여왕을 암살하러 긴 모험을 떠나게 되었단다. 린! 내가 없는 동안 부디 아무 일도 없길 바래. 금방 다녀올게!
take a swim. I'm ready to lay it on the line, on the line. Yeah, but it's every move. 드디어 도착했군. 초록왕국.